생활 다시 해보게 된 이유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 두 명에 부모님을 가끔씩 모시게 돼서 저는 7인승 대형 SUV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네 번의 시승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GV80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이 차량이 작년 초에 출시가 되어서 그때 시승장에서 한번 만났고요. 그리고 중간에 2.5 차량을 타봤고요. 최근에는 팰리세이드와 이 차량의 거주성 그리고 비교 시승을 준비했는데 아직은 영상으로 못 올렸어요. 왜 이렇게 많이 타봐요? 이유가 있는데요. 차량을 처음 타보고 이 차량에 대해서 안다?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신 같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좀 거짓말 같고요. 이 차량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어쩌면 제가 그런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죠. 이 차량은 대형 SUV로서 4인 가족이 충분히 운전할 수가 있고요. 4인 가족에게 안락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3열 시트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끔씩 부모님이나 다 함께 여행을 즐기는 가족이라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대형 SUV만 이용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차량은 총 3대인데요. 짜릿한 즐거움을 주는 BMW X5 정말 좋죠. 운전자 중심이라면 X5 정말 으뜸입니다. 두 번째, 삼각별이 주는 만족도, 벤츠 GL이죠. 벤츠 GL에는 운행해 보니까 적당한 그리고 안락한 느낌을 준다는 점에서 좋았고요. X5가 갖고 있지 않은 2열의 좁은 공간이 아닌 굉장히 넓은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용해 보고 괜찮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GV80 시승을 지금 하고 있는 이 차량은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이 고민을 하셔야 되는지 또는 저는 어떤 관점에서 고민했는지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저는 제가 즐겁게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인가 이 부분을 고민했어요. 제가 즐겁게 운전하기 위해서 핸들링 중요하고요. 내가 꺾으면 꺾는 대로 반응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엑셀레이터 밟았을 때 막 튀어나가진 않더라도 적어도 뭐 뒤에서 머리를 확 당기는 이런 좀 지루한 느낌은 없었길 바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브레이크 성능이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잘 서고 잘 달리는 거 이 두 가지가 어쩌면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렇다면 내가 아닌 내 가족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 이 부분도 저도 고민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안락한 공간이 필요하고요. 이 안락하다는 말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조용도 해야 되고요. 승차감도 좋아야죠. 실내 공간이 작다면 무조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순서로 체크해 봤더니 어느 정도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어떤 결론을 냈냐면 일단 운전자 입장에서 이 세 대의 차량을 비교해 보니까 성향이 전혀 달랐습니다. GV80 단점부터 얘기해 본다면 이 세 대 차량 중에서 가장 반응성이 늦은 차량이에요. 특히 이 반응성은 엑셀레이터를 밟고 나가는 가속감에 있어서는 BMW X5가 가장 짜릿하고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직진성을 포함해서 핸들을 조작하게 되면 정말로 무라일체라고 해야 될지 나와 차량이 함께 움직이는 것 같은 즉각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속감, 멈췄다 출발했을 때 가속감에 있어서도 X5가 좋았고요. 두 번째로는 BMW GLE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GV80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운전자 결론 나오셨죠? 운전자 입장에서 가장 좀 재미가 없는 차량은 어쩌면 GV80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묵직하고 편안하고 여유롭게 운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GV80은 운전을 하는 내내 반응이 늦었다고 생각했던 건 약간 기우였는데요. 그 이유는 달리다 보면 비슷한 속도에 도달해 있고요. 또 브레이킹 능력도 즉각적으로 팍팍 쓰진 않는 것 같았지만 내가 원하는 곳에서 제대로 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1열 중심으로 운행을 하고요. 내가 좀 젊고 가족이 없는 상태고 뭐 젊은 패밀리다 아니면 부부만 있다 이렇게 선택한다면 X5가 주는 즐거움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지만 2열에 내 가족을 포함한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 이랬을 땐 기준이 달라지겠죠. 자, 2열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게요. 2열의 기준은 승차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렉으로 헤드룸과 같은 거주성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걸 만족한다면 승차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첫 번째, 가장 편한 차량 어떤 차량이었냐? 이건 주저하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GV80 쪽이 가장 편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영상부터 여러분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트의 움직임과 왜 편한지를 자세히 다룬 영상인데요. 이 영상부터 보시고요.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X5 그리고 벤츠 GLE가 제공하지 못했던 리클라인 기능, 틸팅 기능을 GV80만 제공합니다. 이 기능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쉬고 싶었을 때 등받이 각도를 많이 젖혀서 좀 쉬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이 기능이 필요한데 경쟁 차량인 BMW X5와 GLE는 이 기능 자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거주성에 있어서 레그룸, 헤드룸 공간도 무척 중요하죠. 가장 넓은 쪽은 벤츠 GLE가 다리 앞쪽 공간이 가장 넓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좁은 쪽은 X5였습니다. 그래서 X5 같은 경우 1열에서 느꼈던 그런 재미들이 2열로 갔을 때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어쩌면 2열 공간만 두고 본다면 X5는 산타페나 소렌토 차량보다도 좀 부족한 거주성을 포함해서 실내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만약에 1열 중심으로 선택을 하신다면 뭐 어떤 차를 선택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짜릿한 운행의 즐거움을 추구하신다면 X5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삼각별이 주는 만족도, 이건 뭐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GLE 좋고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 어디서 이용해도 정말로 썩어도 준치라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정도의 차량이라면 충분히 좋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열을 위한 선택을 한다면 저처럼 꼭 비교해서 시승해 보시고요. 제가 느꼈던 부분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점이 많이 틀리다, 그럼 그 차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제가 느꼈던 부분들과 비슷하시다면 GV80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의 시승기를 보시고 야, 난 GV80 살 거야, 나 X5 살 거야, 나 GLE 살 거야,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의 시승기를 보셨다면 시승센터에 방문해서요 꼭 세대 차량을 시승해 보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그런 기준으로 꼼꼼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차량을 선택하신다면 후회가 없겠죠. 이 차량들 가격이 절대 싸지 않거든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세대 차량을 비교하면서 느꼈던 점을 1열과 2열로 구분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GV80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차값은 분명히 6천만에서 시작을 합니다만 조합을 하다보면 8천만원은 그냥 훌쩍 넘기게 되는 차량이 GV80이기도 합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GV80 옵션도 많고 사륜도 선택해야 되고 오디오도 넣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고민 많이 하시죠. 저와 같이 제가 왜 이런 옵션들을 선택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